촉통 뉴스와 상식,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정다은입니다. 아무 장치 없이 현실의 가상세계를 만드는 기술,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혼합현실이 화제입니다. 오늘은 이 혼합현실, M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2017년 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휴대전화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포켓몬 캐릭터를 잡던 게임이 인기였죠. AR, 즉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게임이었는데요. 또 최근에는 VR 카메라가 장착된 안경을 쓰고 여러 게임을 즐기는 VR 콘텐츠, 가상현실 체험존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 오늘 알아볼 MR, 즉 혼합현실은 이 AR과 VR을 혼합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MR은 장치가 필요 없다는 점인데요. VR은 헤드셋 같은 장치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고 AR은 스마트폰 같은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 반면 MR은 영화를 보듯 중간 매개체 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이 MR은 아직 VR이나 AR처럼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.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같은 기술적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이 MR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.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이 MR에 관심을 보이며 기술 개발에 힘쓰기 때문인데요.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세계 MR 시장 규모는 약 433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2274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. 또 2022년에는 2조 1000억 원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니까 앞으로 MR 시장의 성장을 기대해봐도 되겠죠? 촉통 뉴스와 상식, 오늘은 혼합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아나운서 정다운이었습니다.